어딘가요? 안창살 오랜만이야. 바로 요 결이야. 내가 좋아했던. 운명이야. 네, 안녕하세요. 언니 저희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 몰토 갖고 왔어. 이거 처음 보고 나도 갖고 왔는데 예. 우리 하나씩 갖고 온거 보자. 이게 뭐야? 이 마우스 패드야. 좋다. 이때 칼라 프린터가 그렇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고했던.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 했었어. 이거 칼라 프린터 이렇게 실리고 그랬어. 맞아. 저도 막 이렇게 꾸몄어요. 와 여기 봐봐. 뭐야 이 다이어리. 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잠깐만, 내가 오늘을 위해서 또 마련해 온 게. 어? 뭐예요, 언니? 짜잔! 이거 안에 옛날에 우리의 다이어리다. 정말 이거 봐봐. 나 이거 밤마다 만들었어. 그치, 우리도. 오늘도 만들었어? 우리도 똑같았단다. 그거? 우와! 이거 있어요, 저도. 이 사진 있지, 카페 사진. 일본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외롭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제 우리만의 재미를 갖고 싶어서 한국에서 스티커 사진 찍으면 유세씨 논아갖고 이제 일본 가서 쉬는 시간에 와, 찍고. 와, 김유진. 그러니까 우리도 놀이를 한 거지, 우리끼리. 너무 통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가져왔어. 대박! 와, 대박! SES 11월 18일! 오, 이거는 신청을 거듭하기도 전이야. 맞아. 첫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우리 라디오 하는데 이러고 갔어. 맞아, 나도 그거 있어. 리본이었네요. 라디오 하는데 풀메이크업 건가? 약간 라디오 하는데 풀메 완전 착장 그대로 하고. 우리 데뷔해서부터 스케줄을 우리가 했던 스케줄을 빼곡히 다 적었어, 이렇게. 와. SES 98년 1월 20일 첫 1위. 언제? 와. 우리 SES가 98년 1월 20일을 드디어 첫 1위. 와. 나 이렇게 나 성격이 워낙 심플하잖아. 피곤한데 뭐가 쓰고는 싶었나 봐. 대만 스케줄이었나 봐. 대만 스케줄 많다. 웃겨. 대박 스케줄 아래 또 있어. 대박 스케줄 많다. 봐봐,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지. 대만 스케줄 많다 써있지? 그 다음은 한국으로 출발이야. 출발해서 음악 캠프 생방송을 마쳤어? 그 다음날 또 대만이야. 아, 뭐 날아다녔어. 아니, 진짜. 스튜어디스들이 알아봐. 아, 또 오셨어요. 우리 스튜어디스. 우리 맨날 비행기에서 넉다운 막하다냐. 정말 침 질질 흘리면서 썼을 거야. 한계국어가 보이시죠? 일본말, 한국말, 영어.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굴까요? 언니, 왔어? 한국말 내가 잘 못 쓰니까 언니가 이해해요. 우리 열심히 해서 1위 가수 되는 거야.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우리 잘해내자, 오케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치? 서로 이해하면서 말이야. 사실은 유진이랑 바다 언니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든 일 있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파이팅. 그리고 이제 그걸 일본말로 썼다가 내가 이제 못 읽을까봐 한국말로 썼다가 뒤에 영어로 또 썼어. 쉬어. 이건 쉬었고. 대박. 연습생 시절에 이제 우리 데뷔하기 전에 데뷔하려고 할 때 유진이가 쓴 것도 있어. 시오 성희 언니. 언니 사랑하는 나의 바다. 오늘 정말로 힘들지. 뭔가 연습이 고되게 끝났나 봐. 오늘 정말로 힘들지. 나도 지금 너무 졸리고 피곤해. 그래도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나 내일 시험도 보고 숙제도 무지 많아. 오늘 잠들기 틀렸다. 숙제하고 자야 돼. 숙제하기 싫어서 편지 쓴 거야. 오늘만 견디자. 우리 조금만 참자. 언니 무지 사랑하고 우리 잘 될 거야. 그래봐 유진이가. 내가 이거를 그래서 가끔씩 읽었어. 일본에서 힘들 때, 이게 일본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거잖아. 일본에서 힘들 때마다 시하고 유진이가 나한테 이렇게 써준 거 항상 보면서 힘내고 그랬지. 입 발랄한 위에 이어져 보세요. 야, 그건 아니, 너 내 스토커였어. 내 사진을 그렇게 갖고 있어. 이 뒤에도 언니가 편지 쓴 게 많아. 아, 뭐라고? 아, 그래? 뭐 하나 읽어줄게. 안녕, 귀여운 내 동생아. 여기는 학교. 이곳에 머무른 시간 속에서도 고3에 침실할 수 없는 언니를 이해해라. 어제 우리들의 노래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너희의 두 손을 잡은 언니의 심장은 두 배, 세 배 풍선처럼 부풀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가고 너희와 함께 할 미래 하나도 두렵지 않구나. 정말로 사랑한다. 아 너무 아 너무 왜 그래 밥 먹자. 뭐야. 우리의 미래를 믿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이터 되게 많은데 내가 몇 개 가져올 거야. 그 편지는 학교생활 중지하지 않아. 엉망칭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바자회. 네. 맞아 맞아. 제 언니가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쌓이고 쌓이고 또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 거잖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내가 바자회 한다고 갔을 때 보통 바자회 하면 조금 더 크게 하는 거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하지 마. 정말 되게 조촐하게 아담하게 하고 정말 우리 팬들하고 하는 그런 거였어. 그것도 장소가 뭐 유동인구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건물에 무슨 그것도 막 3층 낯선 사람들 없고 우리 팬들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나도 더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뭔가 크고 뭔가 더 막 찌깜번쩍한 거였으면 굳이 내가 내 돈까지는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 나도 여기 빨리 나라도 하나 물건 더 갖다 줘야지 많이 팔겠구나 이런 너무 열악했거든. 3회째였나? 누가 언제? 이제 3회째였지. 3회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박스로 하필이면 얘랑 나랑 박스를 들었어. 유진이가 난 정확히 그 순간이 기억이 나. 나 너무 감동했었거든 그때. 근데 아래서 난 박스를 들고 얘가 위에서 이렇게 박스를 들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다가 좀 무거워서 둘이 그 계단에서 멈췄어. 그래서 언니 잠깐 내려놔봐 내려놔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언니 너 계속 할 거야? 그러는 거야. 할 건데. 그러면서 내가 기가 죽어있었어. 근데 유진이가 나를 이렇게 다시 짐을 힘차게 다시 들어올리면서 내년엔 같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나는 그때 정말 진짜 그게 그 한순간인데 뭔가 이게 너무 희망과 그런 거 있잖아. 그때부터 너무 그날 정말 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하루에 내가 그 하루로 인해 내가 바뀌었구나. 팬들 입장에서는 좋았어. 왜냐면 팬들과의 만남에 그러니까 바다 언니는 공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무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은데 유진이나 수현 같은 경우는 그치.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제 그게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세 명이 같이 뭉친다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올해는 우리가 콘서트해서 그 앨범이랑 그 수익금으로 기부할 거야. 우리 팬들을 대신해서 손 모여서 좀 뭉쳐줘. 고맙다. 고마워 파이팅. 앞으로 이제 그린하트 바자 콘서트까지 파이팅 해보자고. 하나 둘 셋 SS 파이팅! 했을 때 저는 진짜 이불 속에서 울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SES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니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춤도 추고 콘서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솔직히 기대는 돼요. 왜냐면 두 명이 바다 언니가 지금도 춤추고 하시지만 둘은 이제 애도 낳고 관절들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20주년 기념해서 뭉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니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도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항상 늘 고마운 진짜 고마운 친구들이거든요.